DENR이 9월 오존의 날을 맞아 자동차 매연 측정에 나섰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전체 국가들 중 필리핀은 약 1%의 온실가스를 방출해서 오랫동안 엘니뇨나 라니냐 같은 기상현상의 주범국가로 지적받아왔습니다. 9월 오존의 달을 맞아 환경천연자원부에서는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되는 냉각제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환경부 장관 라몬 파제의 말에 따르면 환경천연자원부에 소속된 모든 차량은 오존층을 파괴하고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물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에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쾌준시에 위치한 환경천연자원부 구내에서는 환경관리국과 함께 매연 검사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파제 장관은 올해 마닐라의 공기오를 30% 줄이는 것을 목표라고 정하며 공기오염의 주범은 낡은 차량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때문이라며 공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또 나아가 지구온난화와 같은 문제를 개선할 수 있고 또 전 세계 필리핀어들이 단결해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이를 개선하고 있는지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차량 운전자들은 9월 1일 환경천연자원부 구내에서 무료로 매연 측정을 받을 수가 있고 9월 16일에는 전국 동시에 길거리 매연 측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